이 그림은 최후의 만찬 그림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 뜻의 그림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 그림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제스처를 보면 모습, 취한 동작을 보면 그 동작에서 나타내는 그 뜻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의 의미를 풀어보면 예수님은 한쪽 손은 펴고 한쪽 손은 이렇게 몰아잡는 고기를 잡는 물고기를 잡는 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주인이 돌아왔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원함을 주겠다. 나머진 몰아잡는다. 몰아잡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빨간색과 파란색을 겹쳐 입었습니다. 이것은 음양으로서 한반도의 남북, 으로 갈려져 있는 휴전선, 그곳에서 펼친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콜 동작이죠. 콜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우린 당신의 제안을 모두 수용합니다. 이렇게 가슴을 펴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수용한다는 뜻이죠. 그분이시다. 우리 것을 모두 드려야 합니다. 이게 드려야 한다는 제스처입니다. 이 제스처, 이 동작은 우리 것을 모두 드려야 합니다. 하는 제스처입니다. 이 사람은 두 손을 펴고, 그럼 난 빈손인데, 그렇죠. 다 주고 나면 빈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가르치면서 원함을 준대잖아. 그렇죠.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환상에 꿈꾸는 자. 환상에 꿈꾸는 자. 저자를 칼로 해치자. 그래야 우리의 돈, 권력, 성전을 지킬 수 있다. 내 돈. 이봐, 멈춰. 어깨를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잠깐. 두 손을 펴서 저지를 합니다. 저자의 말을 들어보자. 뭐지?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주인이 돌아왔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원함을 주겠다. 나머진 몰아잡는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육신으로 살아있는 목숨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죽어서 존재하는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도 윤회도 귀신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있음이 전부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말씀,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가 있는 말씀,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한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